예, 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오늘은 런캠 마이크로. 예, 런캠 마이크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런캠 마이크로를 쓸 일이 없죠, 뭘. 근데 제가 그 지금 XB 하이브리드 프레임을 이제 이게 그 카메라 마운트가 구형 프레임이에요. 이게 대형 마운트, 대형 카메라용 마운트를 쓰고 있는데 이 소형 카메라, 미니 마이크로 카메라용 마운트로 좀 길게 빼서 예, 사용해 보기 위해서 예, 이렇게 마이크로 카메라를 따로 구매해 봤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카메라는 화질이 이게 지금 4:3이거든요. 화면 비율이 4:3이라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좀이좀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가볍게 잡고 레이스 베이스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뭐먼 거리를 날아다니거나 뭐 녹화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서 일단은 예, 마이크로 카메라를 한번 장착해 보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일단 한번 뜯어 보시죠. 정확히 런캠 마이크로 스위프트 2입니다. 예, 그리고 with OSD. OSD가 내장된 이제 신형이죠. 구형 버전은 OSD가 없었던 구형 버전이고 요건 있는 신형 버전. 런캠이 좀 비쌉니다. 전체적으로 카메라 가격이 비싼데 또 나름 예 제값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퀵 세팅 매뉴얼이 한장 들어있네요. 퀵 세팅 롱 프레스 업 버튼 포뭐 이렇게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OSD 세팅 뭐 스크린으로 들어가고 레프트 버튼으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구형 컨트롤러죠? 이거. 예, 이렇게 업다운 하는 구형 컨트롤러 하나 들어있고요. 케이블, 그 다음에 마운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깜찍하죠? 예, 깜찍합니다. 카메라 크기도 깜찍하고, 예, 이렇게 간단하게 뒤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렌즈도, 아유, 귀엽습니다. 예, 렌즈도 매우 귀엽습니다. 요새, 이런 마이크로 카메라들이 성능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비해서 화질이나 성능이 많이 올라가고, VTL 값도 600, 아, TVL 값도 600 TVL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고, 이 마이크로 카메라의 가장 좋은 점이 레이턴시가 작다는 거예요. 레이턴시가, 뭐, 10에서 20ms 정도? 예,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레이턴시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마이크로 카메라를 일부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수들 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도 굉장히 예. 카메라 밝기도 굉장히 밝고 여기 대략 파라메터에 보니까 그러니까 성능에 보니까 DWDR 그러니까 스페로우 스위프트에서 지원하는 DWDR도 지원하고 2NDR 해갖고서 DNR도 2DNR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 게인 컨트롤 뭐 이런 게 해서 뭐 성능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네,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런캠 기본 렌즈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3분의 1짜리 CCD를 사용하면서도 2.3mm 요그 짜리 렌즈를 초청거리 2.3짜리 렌즈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화질은 예,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방식은 이 확장된 커넥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커넥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리 없이 예, 사용하고 있을 것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V 배터리 그 부분이 들어갔죠. 여기 V 배터리가 예, 여기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V 배터리. 그냥 전압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뭐 OSD 있고 36V까지 입력 가능하고 비디오 신호 나오고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커넥터가 기존의 커넥터, 3핀 커넥터 이렇게 연결해서 예, 장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런캠 스위프트 2 미니 리뷰할 때 한번 이렇게 장착한 걸 보여드렸는데 기존 커넥터로 네,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화질 한번 볼까요? 그래도 카메라는 뭐니 뭐니 해도 화질, 영상 뭐 이런 게 중요하죠. 제가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네, 있습니다.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그 4셀 배터리 정도면 네,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전지 4개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리뷰가 가능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쪽에 커넥터는 항상 주위에서 전압, 그라운드, 비디오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주의하실 점은 비디오 신호 같은데 접점 안 생긴 게 연결을 해 놓으면 불이 들어오네요. 불이 들어왔습니다. 결제를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화질이 매우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화각도 화질도 매우 매우 괜찮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매우 괜찮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전압 부분도 이렇게 좀 제 방을 보여드리니 부끄럽습니다. 사실 별로 세팅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올려가지고 커넥터 꽂고서 하면 되는 건데 화질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색재 연역도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면 이제 OSD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OSD도 기존 커넥터로 그냥 바로 꼽아서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쇼트가 나지 않도록 신호선을 빼주고 커넥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커넥터를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 커넥터에 보면은 메뉴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업이네요. 익스포즈, 백라이트, 백라이트 방향키로 BLC, 하이라이트, 컬러, 오프 표시 해주고 데이 나잇 컬러 모드, 이미지 어저스트, DPC, 랭귀지 이렇게 있습니다. 엑시트 해주고 하나 둘 아이고 이게 지금 보면 버튼이 조금 안 먹네요. 업 버튼을 3초 누르면 이렇게 확장된 정보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씬 모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라이트랙스는 이제 조명 있는 그런 경기장 할때 사용하는 거고 왜그 아웃도어는 외부에서 그다음에 실내에서 흐린 날 그리고 해뜰 때 그다음에 개인 설정 이렇게 바꿔서 모드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능을 역시 여기서도 지원을 하네요. 가격대가 좀 올라가서 조금 그랬는데 지원을 다 합니다. 필요한 기능들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은 안 쓰니까 그리고 이 포스는 포지션 옮기는 기능입니다. 포지션 옮기는 기능이라서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밖에 눌러서 이게 버튼이 방향키 방식이 살짝 조금 둔한 감이 있네요. 저는 제가 사용하는 보드의 OSD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기능들은 이렇게 꺼놓고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깨끗하죠. 어쨌든 화질이나 품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 글씨를 잘 읽을 수 있다라는 거는 화질이 나쁘지 않은 거라고 런켄 마이크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죠. 화질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나가서 실제로 필드에서 비행을 하면 또 다른 느낌이겠죠, 그죠? 이 정도 글씨를 식별이 가능하다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를 기침을 자주 하네요. 요거를 여기 올릴 생각입니다. 여기 앞에 카메라를
지금 마이크로로 바꿔서 예, 조금 더 예, 앞쪽에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하고 뒤쪽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이거나 저거나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렌즈가 좀 다르다는 거, 뭐 이런 것도 빼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질면은 조금 뭐 크게 차이가 없고 대신에 이제 그 레이턴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빠른 레이턴시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게그 런캠 스플릿 2를 좀 주력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런캠 스플릿 2가 화질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레이스 연습용 기체다 보니까 레이스 연습용 기체에 맞는 카메라를 좀 달아주는 게좀더 예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크기가 작아서 여기는 이그 XB 에어인데 XB 에어에는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 앞으로 살짝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카메라 크기가 좀 작지만 화각도 괜찮고 해서 예, 저는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새 그 XB 에어 말고 그 아니 XB 에어가 아니고 런캠 말고 그 목에 뭐가 걸리네요, 자꾸. 예, 그 폭시어에서도 이런 마이크로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시어 프레데터도 이제 출시가 돼서 굉장히 예쁜 모양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예, 폭시어도 좀 리뷰를 했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던 카메라가 초창기에는 이제 폭시어 카메라들을 많이 썼거든요. 폭시어 11, 뭐 1190, 1192, 뭐 이렇게 뭐 많이 썼는데 화질 면에서 조금 런캠이 조금 더 나아서 런캠으로 넘어왔어요. 주 카메라들이 지금 대부분 다 런캠으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닥스 하나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 저는 런캠을 좀 선호하고요. 또 런캠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뭐 이번에는 조금 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프레데터가 나왔는데 프레데터 가격이 그 런캠 미니보다 비쌉니다. 프레데터는 미니급 카메라거든요. 근데 더 비싸서 그런 건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런캠 그 폭시어 카메라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빛 대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